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그밭의 최효종 김종훈입니다. 효종 씨, 예, 어그밭. 어그밭이 뭔가요? 정훈 씨, 개콘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그를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개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시청자들이 보고 빵빵 터지면 그게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콘을 일요일 날 보고 네. 월요일 날 학교나 직장에 가서 예. 야, 개콘 어제 그거 봤어? 이렇게 얘기가 돌아야 그게 진짜 좋은 개그예요. 일단 회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어그밭 어제 그거 봤어의 약자입니다. 야, 좋습니다. 오늘의 어그밭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첫 번째 주제 바로 국기입니다. 오, 태극기네요. 대한민국의 태극기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태극기 그릴 수 있죠. 아유, 당연하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도 자국의 국기를 그릴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유, 솔직히 다 그리죠. 사우디아라비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요건 어떻게 그리냐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아랍어로 뭐 알라신 이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않겠다 뭐 이런 언어예요. 그러니까 자국의 언어니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우디는 그릴 수 있습니다. 스페인 궁금하지 않아요? 와, 이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래? 이거 이거 안에 동물이 이러고 있어. 와, 예, 궁금하지 않아요? 와, 진짜 궁금하죠. 자, 이걸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미대를 다닌 제 친구가 스페인 국기를 2시간 17분 동안 그렸습니다. 오, 똑같은데요? 똑같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네. 디테일이 달라요. 네. 뭐, 여기 동그라미가 다 빠져있네요 지금. 네. 이 친구와 얘기하길 적어도 4시간은 줘야 된다. 아, 그러니까 미대생이 4시간 걸리는 거를 마드리드 병설초등학교 2학년 페드로 학생이 그릴 수 있겠냐고. 아니, 못 그리죠. 못 그린다고. 자, 이것도 100번 양보해서 그렸다고 칩시다. 네. 브라질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이거는 아 진짜 너무 쉬워요. 별 대충 그리면 되잖아요. 별을 대충 그린 게 아닙니다. 이 별이 1889년 11월 15일 브라질 공화정 출범 당시 브라질 예.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그린 겁니다. 와, 아 이거 어떻게 그대로 그린 거예요. 와, 이것도 자로 재서 그렸다고 칩시다. 투르크메니스탄. 와, 이거 어떻게 그리냐고. 이거 어떻게 그리냐고. 아, 이거 뭐예요? 카페트야. 아, 카페트, 이거 카페트. 이거 어떻게 그리냐고. 와, 아, 진짜 궁금한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가의 국민들은 자국의 국기를 그리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태극기 쉽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게 월요일날 회자가 될까요? 아, 회자가 무조건 되죠.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회 시즌이죠. 그렇죠. 만국기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월요일에 예. 학생들이 개주를 합니다. 야, 효종아, 그때 만국기를 봐. 브라질 국기를 봐. 얘기해. 야, 어제 그거 봤어? 뭐? 최효종이 그러는데 저 별이 1889년 브라질 하늘을 그린 거래. 아, 진짜? 진짜로. 아, 얘기가 되네요. 되는 거예요. 자, 와. 내년에 뭐 있어요? 올림픽. 올림픽 있죠. 스페인이 국기를 들고 입장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TV 보면서 얘기해요. 야, 작년에 개콘 봤어? 아, 뭐. 저 최효종이 그러는데 저 그리는데 4시간 걸린대. 어? 4시간? 내년까지 우리 얘기가 쫙 도는 거예요. 와, 이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될 수밖에 진짜. 없죠? 자, 첫 번째 주제보다 더 강한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그밭이에요. 네. 자, 우리가 식당 가면 이런 간판 많이 보실 거예요. 30년 전통의 닭갈비.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40년 전통의 족발. 그렇죠.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지? 내년에 이게 41년으로 바뀔지 궁금하잖아요. 와, 이거 궁금하잖아요.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진짜 궁금하죠. 와, 와. 간판 교체 비용 장난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더 궁금한 거, 이 40년 전통이라는 말 뜻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가 오픈한 지 40년 된 건지 네. 아니면 사장님을 족발이 삶기 시작한 게 40년 된 건지 네. 아니면 사장님이 오픈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자기가 비법을 더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자, 하고 싶은 얘기를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똑같은 사진 아니에요? 똑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왼쪽 거는 2014년에 찍은 거. 이건 2015년에 찍은 거. 안 바뀐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 코너로 준비한 겁니다. 와, 야, 아, 너무 치밀한데 진짜. 제 단골집인데요. 제가 여쭤본 결과 이 집은 10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 40년, 50년, 60년. 요즘 업주들이 이렇게 간판 교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신스. 아. 신스 알아서 계산하라. 알아서 우리한테. 계산하라. 우리의 전동 알아서 계산하라 이거야. 야.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월요일날 회자가 될까요? 되죠. 자, 우리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우르르 밥 먹으러 나옵니다. 아. 우르르 밥 먹으러 나와요.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딱 20년 30년 전통 있어. 네. 보자마자 야, 너 어제 개콘 봤어? 왜? 최효종 단골집은 저거 1년에 한 번씩 간판 안 바꾼대. 아, 진짜? 그, 그 어떤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은 40년 30년 야, 뭐하냐? 저거 어제 개콘 봤어? 왜? 저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내년까지 한번 보려고. 어?
내년까지 기다린다고? 1년 내내 간판 보면 우리 개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일단 간판이 우리 얼굴이 있는 거래요. 그렇지요. 야,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서 마지막으로 독한 거 하나 갑니다. 야, 이 주제는 정답을 한 명밖에 몰라요. 왜? 그분이 우리한테 피드백을 준다 그러면 온 국민이 개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난리가 나겠네요. 그러면. 자, 정훈 씨. 예.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뭐라고 썼어요? 대통령. 나도 대통령. 대부분 국민들이 대통령이라고 쓰는데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썼을지 궁금하잖아요. 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근데 쓸 수도 있어,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중학교쯤 뭔가 현실을 깨닫고 대통령 지우고 공무원 회사원으로 바꿨을지 궁금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이거는 대통령님이 피드백을 주시면 온 국민이 개콘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야, 빨리 좀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자, 바쁜 월요일 아침 우리 개콘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제 그거 봤어? KBS